모두에게 각자의 의미로 기억될 청춘. 당신의 청춘에서 꼭 해보고 싶은 활동. 청춘인 당신이 지금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저의 청춘 버킷리스트는 저의 청춘 버킷리스트는 도전입니다. 매 방학마다 여행 가기입니다. 친구와 맛집 탐방하는 것입니다. 영국을 마음껏 보러 다니는 것입니다. 연애입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이루고 싶은 것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나가면 할 수 있고 귀찮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것들 아닐까요? 하는 김에 제대로 해보고 싶지만 시작해보니 힘들어서 그리고 번거로워서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둔 것들 그런 게 청춘들의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해요. 청춘의 버킷리스트? 거창할 필요 없어요. 친구들이랑 한강에 가서 치킨을 먹으며 수다를 떠는 것.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조용한 박물관에 가는 것. 스트레스를 풀러 야구나 축구를 보러 가는 것. 이런 소소한 것들 모두 청춘이라면 해봐야 할 만한 청춘의 버킷리스트잖아요. 우리들의 청춘은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 어쩌면 웃는 날보다 지쳐 쓰러지는 날이 많고 이제는 어떻게 청춘을 즐겨야 할지도 심지어는 어떻게 쉬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죠. 그렇지만 조금은 귀찮더라도 너, 나,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둔 청춘의 버킷리스트 그걸 하나씩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우린 아직 청춘이잖아요. 끊어. 왜 지훈이 못 따와? 못 따와? 이걸 찍어야지. 가자! 가자! 지훈이 뭐해? 너무 아름답잖아. 뺄까? 이게. 망했고요? 망했어요. 다시.